올해 나이가 52, 69년생이고요. 오영민입니다. 이제 14살짜리 딸 하나하고 저희 집사람 이렇게 세 식구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고요. 작년 9월 달에 다니던 회사를 이제 퇴사하게 됐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아는 후배가 화물차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한 3개월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 직장 생활보다 낫겠다.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뭐 소득에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화물차를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. 직장을 다니면서 제때 되면은 퇴근하고 제때 되면은 식사를 했지만은 출퇴근이 정확하지도 않고 뭐 새벽에 나왔다 밤 새벽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식사 문제 그다음에 상하차 대기 시간하고 장거리 가게 되면은 차수를 할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.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죠.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딸하고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화물업계에 처음 스타트하는 입장이었고 화비스도 신차로 처음 나온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. 왠지 끌렸습니다. 이제 AS 문제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화비스로 선택하게 된 거죠. 일반적인 아주 산악지역 아니고는 다른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. 325마력인데 힘은 괜찮다고 봅니다. 이제 아주 산악지역이 아닌 이상은. 등받이가 지금 A에서 신청해 놓은 지가 한 두 달 돼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. 그다음에 하중이 프레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저번에 이제 하중을 좀 뱅글 싫다 보니까 프레임이 처집니다. 이게 팔레트 짐을 많이 싫다 보면은 프레임이 좀 약해서 이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항시 걱정이죠. 제때 식사를 하고 있는가,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가, 혹시 뭐 무리하게 해서 졸음운전 하고 있지 않는가. 항시 걱정입니다. 그런 안전운행 거기가 가족들의 제일 큰 걱정이죠. 예. 시간이 돈이라 화물차 기사들이 서비스 받는데 걱정이 없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화물차 기사님들 날이 갈수록 더워집니다. 뭐 어제 오늘 뭐 폭염주의보 내리고 했는데 요즘 더욱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화물 경기도 안 좋고 여러분들 각 가정의 살림에도 힘이 들겠지만은 힘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? 화이팅! 힘냅시다!